You're lucky.쉬고 돌아온 만큼, 네, 그리고 팀도 지금 연승인 만큼, 네, 좀 집중해서, 네, 꼭 이기고 싶었는데 이길 수 있게 돼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. 아니, 떨리는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, 물론 긴장은 했지만, 네,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후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, 네, 후반기 첫 시작을 좀 기분 좋게 하고 싶었는데, 네, 뭐 좋은 결과 가지고 온 것 같아서, 네, 기분 좋습니다. 일단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안아줬고요. 그리고 제가 1회 너무 정신없었다고 계속 오랜만에 이렇게 빠바방 맞으니까 정신없었다고 얘기해 주니까, 근데도 불쾌한 선수가 이제 1점으로 좀 잘 맞고 어떻게 보면 수비에 도움 받고 나서 그 다음 이닝이 좀 중요했는데, 네, 다음 이닝부터 원래 제 페이스대로 찾아서 잘 던졌다고, 네, 그렇게 좋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6회 초에 무사 2루 위기를 좀 막으면서, 네, 다 위기 뒤 찬스라는 말이 있듯이, 네, 6회 말에 점수가 날 것 같았는데 민호 형이 바로 홈런 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열심히 던지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제스처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저보다 훨씬 좋은 선수고 또 선배님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할 얘기는 없고요. 네, 좀 앞에서 좀 좋은 본보기가 좀 많이 돼주시는 것 같아요. 정현이 형도 그렇고 빅키 형도 그렇고. 그래서 저는 진짜 따라가기만 했는데도 제가 1승 더 많은 건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. 네, 어떻게 보면 같이 다승왕 레이스를 하면, 네, 팀도 그만큼 좋게 흘러간다는 뜻이기 때문에, 네, 끝까지 좀 선의의 경쟁함으로써, 네, 끝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관중 들어오는 곳이 얼마 없고 또 라팍은 그중에 좀 관중이 들어와서 라팍에서 던지고 싶은 생각이 컸는데, 네, 또 복귀 전 라팍에서 하게 되어서 좀 관중들 앞에서 던질 수 있 다는 게 좀 큰 힘이 된 것 같고요. 앞으로 남은 경기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, 네,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